사무실이 땅이 이제 한 200평이 아파트 제대로 저 오늘 그 바쁘신 거리도 오늘 계속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노철식입니다. 오늘은 이거 50대 함량 구매 후보가 사무실 열면서 여러 어르신들과 그리고 육군자님들께 인사드리고자 지지로 호소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적극적인 지지 보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순으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주시고 정면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국민의 바로 코로나로 인해 애국가 재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후보자님이 내 외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일부러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오신 그 내빈님들 소개하는 부분들이 제 실수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단체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럼 개인별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시종치례에서 개소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백마을의 노인회 회장님과 또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양중학교 11회 동창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부 함양 지곡초등학교 36회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김경구 전 함양 경찰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박성근 윤월송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창구 전 함양 군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일창 전 교육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 송경열 체육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영재 함양군 의회 의원님이셨고 이번에 신협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이영재 신협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소개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차후에라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비 후보 인사에 앞서 노시태 후보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자 했으나 후보가 사약을 해서 우리 그 붙어있는 벽보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시태 예비 후보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마이크가 올려서 육성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걸어온 길을 사회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어르신들께서 사실은 또 신청 받으셔야 되고 또 국가 받으셔야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이 계시고 또 지역에 여러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 정신을 이어서 가고자 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 각 선거구 후보자로 나선 노신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그리고 큰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함정군 의회의원 폐소식에 많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하고 잘 사는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제가 참신, 신뢰, 능력이라는 모토로 뜻을 품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응하여 꼭 좋은 소식으로 보답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과 지지 그리고 지도 편달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우리 후보님을 위해서 축전이 많이 도착하였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축 국민의힘 불의원 후보 노시태 씨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과 대성을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재경 함양군 경우의 경로회 회장 권도형 드림.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예비 후보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노시태 후보가 직접 공약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예. 공약이라고 보다는 이런 마음과 자세로서 함양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크고 근사한 공약보다는 지킬 수 있고 좀 더 내고야 함양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드리고 손잡아 드리고 자 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확고한 원칙과 소신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위치를 지키며 확고한 신념과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 화합하는 국민 밀착형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함양,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삶을 가치 있게, 어르신들의 삶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국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함양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백년대계 명품 교육 함양. 인생은 평생 교육이라 하듯이 영유아부터 청소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문화, 교육에 이르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하여 어르신들께서 노후 여가 생활을 잘 즐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련된 관광도시, 항로화 고장으로서 치유가 있는 함양을 알리고자 합니다. 풍부한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함양 경제 발전을 이끌며 새로운 도시 디자인을 통해 치유가 있는 건강한 함양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함양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더더군다나 저의 고향 함양입니다. 청렴한 군정 실천으로 선비의 고장, 자연의 고장, 함양의 깨끗한 이미지를 더 높이고 각계각층에서 봉사하고 일하시는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응원과 지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저희 개소식을 축하해 주시는 축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축사 뜻을 전해 주셨고 하지만 이제 시간상 세 분만 축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축사를 해주실 김경구 전 함양경찰서장님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경찰서장님을 거쳐 여러 경찰서 서장님을 하시고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함양과는 아주 친분을 많이 가지고 계신 굉장하신 함양경찰서장님이십니다. 이후에 진도에서 군수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수상경록으로는 녹조근정훈장, 목조근정포장, 국가유공 및 모범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을 두 번, 그 외 의정부, 국방부, 노동장관상을 기록하여 수많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수상 경력이 있으시지만 시간상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저도 마이크를 좀 쓸까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우리 함양경찰서장으로 제가 부임했었어요. 참 강산이 세 번 변하고 이제 네 번째 접어들었습니다. 도대체 정의라는 게 뭐길래 잊을만한 세월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산이 변하도록 잊을만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함양을 잊을 수도 없고 이 매진정을 뿌리칠 수도 없고 이제 영원히 내 가슴 속에는 우리 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월이 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함양은 함양인들의 정은 끈끈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찐득찐득일 것 같아요.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그렇게 저에게는 다가와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이 함양은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또 인종도 많고 그래서 우리 함양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옛부터 우리 함양은 유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유교의 가르침을 최고 덕목으로 삼아서 충과 나라에 충성하고 효사상 형제간의 우애 또 친구간의 믿음 콩 한 조각도 서로 나눠먹는 그 따뜻한 인정 이게 특히 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동정하고 보살피고 그랬던 것이 우리 함양인의 근본적인 함양인들의 정신으로 저는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양은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내 마음의 고향으로 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제 가슴에 저 스며들어 있는 이 정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면은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이제 80이 넘으니까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70대 때 정과 80대 때 정이 더 애틋한 정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경찰서장을 5군데를 했는데 함양과 같은 이런 정을 못 느낍니다. 다른 데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끝으로 우리 노창섭 우리 노시태 후보의 부친 대신에 노창섭 씨는 제가 한 50년 넘었어요. 제가 함양경찰서장 오기 전부터 형님 동생으로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노창섭 씨를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자꾸 찐득찐득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친형제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창섭 씨에 대해서는 너무나 나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겪은 대로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첫째 정지가 안 되다. 거짓말할 줄 모르고 변할 줄도 모르고 성실하게 지금 살아오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늘 사실은 내 친형제의 의지다 하고 여기를 찾았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노시태 후보는 첫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다른 데 교육은 모르겠어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첫째 깨끗하고 참신하고 이번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깨끗하고 참신하고 추진력도 강하고 결단력도 있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함양에서는 필요한 일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박수를 치시는 참으로 착한 일꾼으로 미래를 위해서 함양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후보는 꼭 키워주셔야 합니다. 제가 저는 이 교활하고 얍삽하고 속임수 반응하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노시태 후보처럼 뚝심도 있고 참되고 이런 일꾼이 꼭 필요한 시대다. 저는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조금 얘기를 좀 잘못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예의가 바라요. 사람이 아주 예의가 바라요.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실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함양에 있는 모든 분들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신 모든 분들은 내 형제고 내 부모고 자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살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입니다. 함양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주 연사를 내가 군수 출마할 때서 할 때 말을 잘해가지고 군수에 당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말 하나 해가 안 한다. 말씀해 주신 부분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이어서 지금 이월송 대표님이시고 전 장계 농협조합장님 제 12, 13, 14대 장계 농협조합장님을 역임하셨고 라이온스 무진장지구 부총재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농협대학 명예교수님이시고 장수군법원 민사조정위원회 장수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박성건 조합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마스크를 벗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제8회 6.1 공시지방선거에 함양군 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신 노시태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리 함께 주신 우리 함양의 국민 여러분과 기관장 단체장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특히나 멀리에서 또 우리 선장님이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만나보기도 반갑습니다. 저는 함양의 여러 어르신을 존경합니다. 방금 우리 노시태 후보가 저를 소개했습니다만은 농협 조합장으로 제가 있을 때 장기 아시죠? 거기는 장기 농협 조합장으로 있을 때 함양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부럽고 존경스러워서 제 그 농협 조합장 승용차 뒤에 트렁크에다가 음료수를 가득 싣고 제가 그 양파 재배하는 농장에 가서 음료수를 나눠주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함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왜 장계농협 조합장이 함양의 그 군민에게 음료수를 갖다 줍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합장은 농협의 심부름꾼입니다. 장계농협 참도 함양의 농민을 생각할 줄 알고 함양농협 조합장도 장애 농민을 생각하는 것이 조합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또 정말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본 전업농보다도 농의 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열어가시는 분들이 함양 군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보면 양파라든지 또 산에 그저 밤나무라든지 뭐 토마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함양의 어르신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사회자가 방금 또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저 노시태 후보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래 그 장계농협은 조합장을 하다가 지금 저 인월 고개놈의 인원의 그 인월송이라고 식당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도 와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인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 노시태 우리 후보를 알게 된 것은 그 부친이신 노창섭 그 휴장님과 저하고는 좀 각별하게 잘 지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25일자 함양신문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거기 보면은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글을 짤막하게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보신 분들이 전화가 이렇게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존경스럽고 부러워하고 하는 가정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훈이 베풀고 살자. 베풀고 살자. 그렇게 이제 가훈을 붙여놓고 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창섭 회장님이 국대 라이온스 클럽 우리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하셨고 또 정신자협회 함양군 회장을 하셨고 다각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제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그 장남인 우리 오늘 저 후보로 인사를 드린 노시태 후보도 국제 로타리 클럽, 또 함양 로타리 클럽 회장을 또 하셨고, 또 가정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참 효자고, 가정이 참 화목하게 그렇게 잘 지나고,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좀 다니고 그랬는데, 그 노시태 후보가 럭키 상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럭키 상사에 함양의 참 그 어르신들이 거기 오시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노시태 후보와 함양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대화는 애환이 담겨있는 대화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환을 많이 듣고 함양의 걱정을 하고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함양군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 그러냐면 군의회 의원은 솔직히 얘기를 해서 행정기관의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함양 군민의 소리를 듣고 그걸 행정기관에 반영을 시켜서 어려운 것들도 해결하고 발전적인 것도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것이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아오고 함양 군민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함양 군민의 여러 가지 애환이 담겨져 있다. 그런 분이 군의원이 돼서 정말로 함양 발전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한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노시태 후보가 정말로 잘 하실 걸로 보고 제가 이제 그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타산 정약용 선생이 봄트기 전에 일어나라 그리고 기록하기를 좋아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첩하고 볼펜 하나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우리 노시태 후보에게 드리는데 박 선생님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타산 선생이 줬다. 근데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국민의 소리를 잘 메모를 해가지고 의정 활동하는 데 꼭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함양 군민도 아닌데 함양의 애착을 가지고 또 함양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또 노시태 후보를 정말로 사랑스럽고 또 일꾼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 소리와 민원을 담는 그런 수첩으로 잘 사용하고 또 그런 민원들을 잘 해결해드리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그 정도는 좀 되면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대구 함양 지곡초등학교 39의 의원이시면서 부산에 계신 장만열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연합신문 사회부 기자를 하시고 지금은 조경회사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시태 군 의원 후보님 나오셔가지고